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산 서구동구 주민 여러분, 저는 이번 21대 총선에 현재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부산 서구 동구 주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6년간 법조인 출신으로서 사선 국회의원, 야당 대변인부터 시작해 집권당의 최고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사법개혁특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발전은 물론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주말은 물론, 주중은 물론 주말마다 50회, 16년 동안 800회 이상을 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지역발전의 해법을 찾느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국회에서 쉬지 않고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을 여러 동료 선배 의원들과 머리를 싸매고 고심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불면의 밤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이후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감동을 드리지 못했고 보수 진영의 분열을 막아내지 못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옳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 안보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날로 높아졌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내기 위한 보수통합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야권 대통합으로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합니다. 신진 영입을 위한 세대 교체에 숨통을 틔우고 물꼬를 열어주는데 제 자신을 던지고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밀알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협업을 통한 더 나은 공동체와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초석이 기꺼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남은 임기 동안 그리고 임기가 끝난 후에도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그간의 경륜을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당장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총선 결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과는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3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석방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서구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은 절대 잊지 못하겠습니다. 평생 가슴 깊이 새겨서 백골난망으로 성원에 보답하고자 언제 어디서든 국민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